우리는 모두 동시에 몇 겁의 생을 살고 있어. 누구야 당신? 그러는 난 누구지? 경계를 넘어왔구나. 나지. 난 이놈 기시야. 12년 전 사건도 여기서 발견된 시체들도. 글쎄,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할 거죠?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고 진범은 따로 있다는 얘기? 12년 전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었어요.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연쇄살인의 시작이었다고? 수법이 유사한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지. 아버지가 아닐지도 몰라요. 폐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. 진범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도훈아, 네 얘기를 입증할 물증이 있니?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할 거죠? 열차는 망가졌고 동물은 다쳤는데. 저쪽 세계에 버려진 피해자들 중 신원을 아는 사람은 한 명. 실종신고 들어온 거 없다니까요. 우리 간에서 밖에서 다 찾아봤는데 전체 실종자 명단에 없어요. 아예 그런 이름은. 아이고,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도시나 보네. 그 있지도 않는 실종자 찾는다고 남한테 와서 수사될 시간에 맡은 사건이나 관심 가져보시지요. 50대 여자입니다. 혼자 살고 있고요. 결혼한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실종 당시에 해외여행 중이라 신고가 늦어졌답니다. 여섯 번째 피해자의 추정 연령은 50대. 손가락 피부에서 자동차 시트 커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염색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. 혹시 어머님이 공장에 다니셨어요? 네. 평생을 일하느라 고생만 해서 열손 지문이 다 날아있었어요. 저희 엄마. 세입자요. 별채에 새들어 사는. 전과자였어요. 그 세입자. 피해자와 채무관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최근에 마찰이 심했고요. 정말 그놈일까? 진우야. 너 너 때문이야. 너 너 때문이라고! 너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얼마나 살아있을 거야.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! 내가 없지가 아니라고 했잖아! 이곳의 진우가 진범이다. 12년 전이면 진우는 14살, 14살짜리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할까? 조영란이 역에 버려진 가방을 처음 발견한 건 3년 전. 나머지 백골들의 사망 추정 시기는 최소 1년 전. 너 아닌 거 알아. 너 정경 씨 안 죽였잖아. 그러니까 말해. 불은 왜 지른 건지, 육절기는 왜 산 건지. 내가 그날 그 샛길에서 처음 보는 잔대를 봤거든? 진범은 목격했다고? 더 듣고 싶어? 미치겠지? 만일 처음부터 별개의 사건이었다면?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라면? 아니, 탈주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뭔데요?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거야. 이 새끼들이 우리 할머니까지. 그거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. 아.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. 안 된다! 용역 직원 때문에 김준호 할머니가 쓰러져서 뒤늦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당시 김준호가 복역 중이라 보호자가 없어서 대처가 늦어진 모양입니다. 결국 돌아가셨고요. 그 재개발 시행사 이름이 혹시? 건영개발이요. 이 미친 새끼야. 놔! 안 놔!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돼! 개소리 하지 마, 이 여자 죽었어요. 엄마, 나 이것도 할래. 엄마 목걸이가 어떡해.
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둔기를 이용해 머리를 공격했습니다. 그놈이다. 쥐 죽은 듯이 살아. 소중한 걸 놀릴 곳이 있지 않으면.